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고자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라. 아까 마지막에 축복을 2층에서도 열심히 하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제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팀 반주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미디어 사역팀, 또 음향 사역팀, 안내 사역팀, 주차 사역팀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예배에 깨어있고 먼저 타오르게 하시고. 슈발박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한 11년 정도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11년, 12년. 2007년에 가서 2018년에 나왔으니까. 예, 해수로 12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예배 부흥이 있고 또 그랬지만 그 찬양대 안에 그 눈물 전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막 번지는 일들이 있었고 저게 좋은 예배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눈물이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예배가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거예요. 관계자로 처신하지 말자. 목회자들이 관계자 되지 말자. 그래서 자기 예배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 충만하자. 목회자 가족들이 관계자가 되고 어정쩡한 자리에 있지 말자. 목회자 자녀들이 어정쩡한 표정의 아이들로 자라지 않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누가 우리에게 멍에를 갖다 씌워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응답하는 자는 상응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당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자녀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호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칭호이지만 저는 성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신부. 물론 이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성별상의 염색체, 여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물론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같이 성별에 민감한 시대에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된 것이 사실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분명하게 염책세상의 수컷,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페어하죠. 여기에서 여성으로서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우리가 불렀던 복음 성가처럼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고 또 생명나무의 표현에서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잊지 못할 은유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가장 거룩한 칭호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가 인사말에서도 가정의 가치는 헌신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것의 가치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신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가장 인격적인 것의 유일한 가치는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경제 집단이 그 종사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우리가 헌신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업 종교인에게 주어진 직업적인 책무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헌신이 뒷받침 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신부, 당장에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조금도 그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는 품상 못 받으면 존귀함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품 팔고 대가를 못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나의 대가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에게 결혼의 서약을 하면서 헌신을 약속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갈수록 귀에 쟁쟁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지우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세례교육 받은 분들에게 아직도 틈만 나면 저는 아직 몰라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인싸가 아니에요. 아싸예요. 그런데 제가 세례교육 셋째 날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인싸입니다. 세례받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책무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벌써부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첫 시간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게 올무였습니까? 예, 올무는 아니지만 계약서죠. 그렇습니다. 계약서예요.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졌는데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빼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예 반지하로 이사가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예 빛바랜 편지에 사연을 이루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삶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업을 주실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만민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 겁니다. 예. 신부의 특징은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빛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리즈 시절, 우리가 얘기하는 전성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억될 겁니다. 기억될 거예요. 첫날, 첫 시간, 그 아름다운 서약과 또 그 웨딩 마치와 축하와 축복의 모든 순간은 기억될 겁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 날짜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 날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결혼 안 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을 향해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결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였다. 예,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사에서도 결혼식이 계속 있었잖아요. 물론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결혼식들을 경험했고 또 예, 저희 가족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결혼식을 올린 게 1975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도 수십 년 전에 혹은 백 년 전에 결혼했던 분이 1975년이면 지금 50년이 넘은 거죠? 50년 안 넘었나요? 25, 23, 예. 50년까지는 안 됐네요. 예. 48년 됐네요. 48년이 됐는데 오래전에 한 결혼식도 보면 예, 오늘날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예, 깨닫게 됩니다. 하객들의 복장도 다 옷을 차려입고 오잖아요. 물론 그 시대의 유행을 잠깐 보여지긴 하지만 결혼식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조금 더 손색이 없어요. 1975년에 저희 큰 누이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결혼식이 일찍 했잖아요. 저보다 또 10년이 위인 누이인데 그때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축가를 누가 했냐면 그 소년소녀 합창단 멤버들이 나와서 했어요. 아주 전국 우승한 팀이에요.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찬양을 했냐면 오 프리넬리 내 사랑 내 집은 어디지 우리 집은 저 스위스랜드 맑은 호수가 합창단이 그 찬양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하고 또 찬송 하나 하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그게 아주 쟁쟁합니다. 그 사진 모습 쟁쟁하고 저는 1986년 10월 9일에 결혼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그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죠. 그때 입은 양복은 하얀 양복을 입었는데요. 한번 입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한번 입고 다시는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잊을 수가 없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지만 대구 동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의 결혼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순간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한 그 첫 신혼의 시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뱀의 괴계와 간사와 그리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욕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과잉된 것,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불안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와 사명은 빛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죄의 패키지. 죄의 패키지를 풀어내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벅찬 눈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주제는,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는 가장 입에 담기 어려운, 이 속사정이 있는 감춰진 아픔과 고통이 있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패키지, 축복의 패키지가 슬픔과 고통의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약속이 파괴됩니다. 입양은 파양되고 그리고 약속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입에 박힌 기획사의 발표처럼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일 읽기 싫은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가장 품위 있고 격이 있고 아름답고 감출 수 없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에다가 그런 판에 박은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 그리고 1년이나 1년 6개월쯤 지나면 파경에 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별 하나 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 약속이 깨어지고 혼인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또 그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일생에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왜곡되고 그릇된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죄의 패키지로 입은 상처들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소우주입니다. 그 소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꼭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어봐야 인생의 비극이 뭔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약속,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바로 그 죄의 패키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를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한 존재, 거세당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핵심까지 거부당하고 내부에서 찢어져 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얘기하자면 첫 데이트의 사진, 그리고 책의 페이지마다 펼쳐보면 나도 모르게 굴러 떨어지는 연애 편지, 결혼식 날에 그 기념품 선물 상자들, 결혼식
실황을 담은 비디오, 또 거기에서 겪었던 그 즐겁고 맑고 아름다운 미소, 약속,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첫 번째 집이었던 그 살림을 살았던 곳,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예, 첫 아이를 안고 돌아왔던 그 기억들, 그 모든 것.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다뤄놨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비극으로 끝나고 그리고 지워져 버린 기억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예, 더 이상 신랑과 신부가 없는 세상입니다. 육체적인, 동물적인 욕망만이 있고 끝없는 아우성 같은 자기 주장만이 있는 깨어진 파트너십, 이게 죄의 패키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영향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버릇처럼 제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거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피해의식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영향력 있게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순간순간 오지만, 그러나 저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광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품위와 격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사절의 당당함과 품위와 격과 멋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의 자존감이 집단으로 낮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교회의 자부심이었고, 목회자의 자부심이었고, 동료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교회의 절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을 피해서 행사를 갖고 이번에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휴가 가고 다 한국 가고 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가 영광되다는 것, 주님과의 파트너십이 영광되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의 막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척후병, 음악의 척후병 소곡이라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달리는 자이고 척후병이고 그리고 첫 열매입니다. 이제 그 모델과 그 첫 열매의 모습과 그 금형을 따라 모든 것들은 형상이 지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물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좋은 스테이크 먹고 어떻게 물렸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한 10년 띕시다 그렇게 언제 말해요. 내일쯤 와서 한번 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충환 목사님? 스테이크 립하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주님과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깨어진 에덴을 전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에덴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힘든 과제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무신론적 질문이라고 깎아서 말하는 것들, 대우해버리면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뭐 이런 질문들을 위대하게
숭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답은요 무신론이나 유물론적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은 갈수록 초라해지고요. 예,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학교의 종교교사의 그런 말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14장에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보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굉장히 남성 편향적인 사고이기도 하면서 그 사회가 어떤 정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결혼과 아내를 마치 욕망의 배설창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이혼증서 줘서 쫓아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아주 고약해요. 비아냥거려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격하시키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나게 헌신하고 코로나 중에도 복음 전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디아스포라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우리의 삶을 둘로 셋으로 쪼개서 헌신하려는데 요즘 한국 기사 보니까 또 목사 하나가 뭐 무슨 짓 저질렀던데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니네 목사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보는 거죠. 뭐 니네 교회는 뭐 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이 마치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그 하나님의 긍정성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죄의 병기로 살던 삶에 대하여 죽고 의의 병기로 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정말 한 명도 한 뼈가 다 눈에 보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그런데 나중에 딴 얘기 할 거라고요? 나중에 딴 얘기 할 거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면요. 예, 좋은 얘기긴 한데 어찌 인생이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왜곡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씀을 왜곡한 것과 같이 왜곡하죠. 저는 이 말씀에 무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격하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격하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당시에 이 사회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시대 정서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고 명하신 것인데 이 모세 때에 마음이 완악한 이들로 인해서 범죄한 이들로 인해서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처벌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게 해라. 이것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행한 거였어요. 예, 그것은 죄가 그들의 가운데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이면서 이를 경계해서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 패키지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쫓아낼까 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의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도 남자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냐고. 와, 세상에. 당시에 바리새인의 유명한 두 개 학파가 샴마이 학파와 힐랄 학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학파라고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먼저 아내가 가늠하면 이혼해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됐나요? 마치고 기도해야 되겠네. 가늠만이 아니라 아내가 예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남편에게 남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아내를 버릴 이유가 된다. 그것들을 유대인 랍비들이 논쟁하면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망칠 만큼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간음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아내를 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바리새인의 질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케루케고리의 유혹자의 일기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을 버릴까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낼 수 있나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 믿음을 내버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담하고 대답하려 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무슨 잘잘법 이런 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시험을 들 때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싫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구주와 생명의 복음을 얻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서약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10년 믿고 몰립니까? 어떻게 사역 5년 하고 물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 고작 20년 하고 상처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저녁 식탁에서 불쾌감을 줬다고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요? 그래가지고 구실을 걸어서 아내를 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혼 증서를 갖고 받았는데 이미 한 번 버림받았잖아요. 두 번째 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더 예쁜 여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이유 하나 구실을 줘가지고 이혼 증서 줘가지고 쫓아버렸고 그게 그 당시에 풍조와 관행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어떤 이유면 아내를 버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럴 바에는 장가를 안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그놈이 간음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외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고결함과 그리고 첫 약속의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예, 그는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횟수로 세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생각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가 빛바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간증의 편지들이 전부 다 누렇게 뜨고 빛바래지 않도록 간직하고 간직하고 새기고 새겨서 우리가 그래서 상반기 결산 특세도 하는 거예요. 또 가을 특세도 할 거예요. 7월 8월에 믿음에서 죽쓰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먼저 믿은 성도들, 제자 훈련 먼저 받은 성도들, 희미한 옛사랑의 기억 속에 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장로님들은 조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에 대해서 심드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은 관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가슴 뜨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동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장애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심장을 꺼내서 보여도 주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